구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었고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이긴 자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목자도 신약의 약속의 목자도 열린 책을 받아먹고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을 다 본 자였습니다. 하나 구약 성취 때에도 신약 성취 때에도 이전의 세상 목자들이 약속의 목자를 죽이려고 사생결단으로 날뛰었습니다. 이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와 그 이전의 세상 목자들의 영이 다르고 서로의 영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죽도록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의 예언과 이 예언을 이룬 실체들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때 이 증거를 보고 듣고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이 아닌 마귀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독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뜻과 감정에서 나온 행동이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참신앙인은 질서 있는 치리와 봉사적 정신으로 선행을 하는 자입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21장 1절로 6절의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으며 성경적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죄를 짓고 탈락한 자들이 이방 악한 자들과 하나 되어 신천지를 무너뜨리려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설하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는 누구나 다 신약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하나님의 씨로 나고 계시 말씀으로 인 맞았기에 초등학생들까지도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신약 계시록으로 인맞음 확인 시험을 쳐서 합격한 자만이 신천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런 자만이 신천지인으로 등록됩니다. 계시록을 가감하면 신천지에 못 들어옵니다. 신천지 성도는 약속의 목자를 통해 계시 말씀으로 인 맞았기에 말씀체가 되었습니다.